80년 5월 당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과 조준 사격이 이뤄진 사실이 계엄군의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비는 발포 명령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전두환 등 신군부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정희진 기자입니다. 80년 5월 당시 계엄군들이 40여 년 만에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 발포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80년 5월 20일 광주역, 22일 광주교도소 감시탑 4곳과 건물 옥상에서 M60T 기관총과 M1 소총으로 시민들을 향해 조준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피해 수요일로 불리는 5월 21일에도 금남로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해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했다는 계엄군의 진술들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다수 확보했습니다. 발포 명령자나 책임자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두환 신군부가 주장했던 자위권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자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조사위는 계엄군에 투입된 장사병의 10% 수준인 2천여 명의 증언을 확보해 전두환을 비롯해 신군부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저희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해당 지검을 통해서라도 조사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전두환 씨 당연히 포함되고요. 정호영 씨는 저희에게 조사 신청을 요청해 왔습니다. 광주 봉쇄작전 과정의 민간인 학살 13건과 사체 처리반 운용 의혹, 안매장 여부 등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8년 전 언론에 나와 광주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개입설의 근거가 됐던 김명국 씨. 본명 정명훈 씨는 모두 꾸며낸 일이었다며 광주 시민에 사과했습니다. 조사위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신군부 고위층의 양심 고백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